잘난 체를 많이 하는 것 같다, 동상 씨랑. 이런 노래 못 불러요. 사주가 외로워 사주인데. 안녕하세요. 저는 대구에서 신령님들을 모시고 있는 칠성 선녀입니다.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보이스트롯이라는 방송에서 이제 트로트 가수로 변신을 하는 하리수 씨 사주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해요. 네. 사주가 1975년 2월 17일생입니다. 잘난 체를 많이 하는 것 같다, 평상시에. 네, 잘났단 말을 가는 것 같다, 이번. 보이스트롯인가? 보이스트롯이요? 네. 순이요? 순이보다는 이제 가수로, 트로트 가수로 이제 변신 중에 계세요. 근데 이분 노래 잘 못 부르는데요? 그쵸. 어? 예전에도 댄스 가수였죠. 댄스 가수 그거는 하면 20년도 더 됐지 싶은데 이번 노래 못 불러요. 그냥 뭐 정나라 얘기하자면 본인이 그거라서 이슈가 됐는 거지 이분이 출중하게 재주를 갖고 있는 건 없어요. 관상한 것도 있고 욕심도 많고 내가 채우지 못하는 건 내 그릇이 안 되는데 내 그릇은 종적인데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놨는 그릇은 돼지비를 만들어놨단 말이야. 근데 그 돼지비가 안 찬단 말이야. 종재기 채우기도 힘들단 말이야. 보이스트롯에 손이 올라가기는 뭘 올라가? 못 올라가. 어? 못 올라간다고요. 어? 본인 자체는 똑똑하다 하지만 남의 눈에 다 읽히게 돼 있어요. 그렇습니다. 몰라, 보이스콧에 뭐, 보이스콧인가? 그게 손이 못 올라간대요. 못 올라가고. 돼지 있으면 내 거 아닌 거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, 나에 맞게끔 그렇게 사시는 게 맞아요. 보이스트롯에는 못 올라간다고 하셨는데 순위에 못 올라간다고요. 그렇다면은 예전에는 좀 남자에서 여성의 삶을 살면서 히트를 한번 치셨잖아요. 그래도 지금 다시 한번 히트를 칠 수 있을까요? 못 쳐요. 그거 나왔는지가 이분이 지금 한 15년 전부터 내리막길 걸어가는데 15년 전부터 내리막길 걸어가는데 지금 다시 치고 올라간다 소리는 없는데요. 이번 검전에서도 좀 힘들다 하는데. 그럼 지금 하리수 씨가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는 상태예요. 사주가 외로운 사주인데. 근데 지금 남자친구가 또 있대요. 내 혼자 살아라 간 스쳐 지나간다고요. 결혼을 해도 다시 돌아오고 누구를 만나도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한다고. 외롭고 쓸쓸한 사주라고요. 어? 혼자 살아야 된다고. 차라리 그냥 즐기면서 사시는 게 이번은 딱 맞아요.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. 보이스트롯인가 거기에도. 뭐 안 나가면 좋겠다 나는 솔직히 나가가지고 뭐 별 좋은 꼬라지 볼 줄 아나 못 본다. 됐어요.